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일부 쟁점으로 끼어들어가요. 대적 위임이 아닌 내부 위임 받은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위임 전결로 많이 나옵니다. 위임 전결. 내부 위임 받은 자는 그러면 위임청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이건 무권원자 처분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결론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무권한자의 행위 때문에 무효 사유가 된다. 견해 다툼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피고 적격은요. 대외적으로 드러난 처분 명의자인 수임 기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즉 소송 요건에서는 피고 적격에서 처분 명의자가 되고 즉 수임 기간이 되고 본안 판단에서 위법성 정도는 무효 사유가 된다. 근거는 무권한 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